이대로라면 내일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한데. 그런데 그때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. 아이고, 아이고, 다친 거 아니야? 크게 넘어졌어요. 세게 넘어졌는데.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. 불행 중 다행히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아이. 그러니까 빙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. 그럼요. 괜찮은 걸까? 야, 날씨 계속 넘어져가지고. 비호 얼굴에 지금의 고통보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엿보이는데. 어머 어머 어머. 까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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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까졌어. 어떡해. 아니 엄청 진짜 웃으면서 잘했는데. 이 시간에 스케이트 탄 적이 없다면서. 예. 새벽에만. 오른발 전달하냐고. 그러니까 몸이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야. 시간이 안 맞아서. 근데 뭐.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아유 속상하지 안 다치고 잘 그냥 했으면 좋겠어. 기특하면서도 미안한 거야. 아유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뭔가 아파요. 아이고 오빠 힘들게 일하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으니까 애가 그걸 아는 거예요. 저도 그래서 스케이트를 잘 타고 싶어요. 제가 스케이트를 잘 타면 에너지가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유 애기가